야, 씨 미쳤냐? 어, 해바라기당. 해바라기당. 세나랑 유리예요. 세나요. 비지찌개 같다. 여기는 순두부찌개가 제일 맛있대요. 우리 학원 장훈쌤이 여기가 진짜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쌤 맛이 없으면 학원비 안 낼 거예요. 진짜 부드러워. 115, 그 시절 그 짬뽕. 내려가지고 한림 중앙상가에 있는 곳에 왔습니다. 뭐가 많네. 어, 저기 있다. 맛있겠다. 여름엔 네모동도 하네. 네모동도 이때 태양이 네모동 서비스로. 잡채밥, 고추 짬뽕. 고추 짬뽕. 맛있겠다. 우리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 삼선 짬뽕. 너무 맛있겠다. 간짬뽕. 여기가 대체로 진짜 면이 간이 잘 되긴다. 안 먹고 싶은데? 난 너무 좋아. 나? 네. 맛있는 거 같이 찜질을 즐겨주는 사람. 난 진짜 맛있는 거 알려주는 사람 좋아. 우리 진짜 잘 맞아. 좋아. 먹방 메이트 해야겠어. 호텔 샌드. 계단 예쁘다. 테마가 있네, 약간. 미친 거야? 야, 씨, 미쳤냐? 뷰 진짜 미쳤다. 와, 카페 뷰가 이렇다고? 하나씩 그렇게 얻어. 와우. 초코. 초코 좋아해? 초코 좋아. 얘는 먹으면 같이 먹고? 너무 예뻐. 아. 내 거 같은데? 누가 봐도 이건 내 거고. 예쁘게 생기긴 했네. 잘 먹겠습니다. 박살 내도 돼? 어? 정말 박살인걸? 어? 이거 까는거야? 그럴걸? 어, 페스츄리. 페스츄리 느낌. 맛있다. 맛있어. 비록 박살 났지만 맛있다. 네? 네? 뭐야? 와, 뭐야? 초코 뭐야? 딸기찜. 아, 딸기잼인 거 같아. 딸기찜? 이거 초콜릿이야. 이거 빵 아니야. 밀가루 없고. 그냥 초콜릿이네. 어. 맛있어. 진짜 달다. 피라미드를 부쉈다. 아, 바다 이쁘다. 나무들 보여요? 다 똑같은 머리 스타일인 거. 바람이 너무 세서 안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
오, 머리. 진짜 웃겨. 폐진이야. 찍어야 돼. 아, 진짜 웃겨. 이름 전시를 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어, 해바라기당. 해바라기당. 와, 400만 원이래요. 오, 너무 예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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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뽕이 차오른다. 어머, 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래요. 이건 1000만 원. 가격이 다 적혀 있구나.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카페. 카페인데 여기도 작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낙서할 수 있는 건가? 얘네들을 구매를 하면 안에 있는 색연필로 색칠하는 거래요. 놀래지 마. 놀랄 수도 있어. 얼굴 정확하게 얼굴 그리고 있잖아, 친구. 나 주위가 없어가지고 여러 번 덧대고 있어. 어, 이 친구 눈썹이 너무 멀게 그렸다. 너 나한테 무슨 이거 하신 적 있냐? 누가 나한테 그림 시키래, 그러니까. 이 흔적밖에 모르겠지만 좀 닮았나요? 우리랑은 눈썹밖에 모르겠지만 좀 닮았나요? 세나랑 유리예요. 세나요. 닮았나요? 닮았나요? 아니야. 안 닮았냐? 네가 더 안 닮았어. 아니야. 안 닮았거든? 기다려. 저거 나야? 아, 색깔까지 칠한다고? 오케이. 기다려, 아직 보지마. 자, 인상으로 칠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풀립을 바른 다음에 행복하세요. 이건 뭐라고 하면? 세화 100 첫 작품. 나 우리 이제 가야 돼. 일단 나가야 돼. 어, 우리 이제 가야 돼. 이제 설아가 가요. 가요. 혼자서. 설아는 하루 일찍 집에 가요. 안녕.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 소중한 추억 만들다 가는데 체력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바이. 정말 귀여워. 귀여워. 그거 왜 저래? 신해바라기 분식. 여기가 되게 맛있는 식당이래요. 분식집인 줄 알았는데 메뉴들이 그냥 밥이야.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비지찌개 같다. 여기는 순두부찌개가 제일 맛있대요. 야, 야, 미친. 야, 여기도 조심해. 근데 이건 진짜 콤비지 같아. 그게 집에서 입이야. 잘 먹고 갑니다. 너무 깔끔. 마지막 윙크했어. (웃음) 미풍 해장국. 짜잔. 우리 학원 장훈쌤이 여기가 진짜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쌤 맛이 없으면 학원비 안 낼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누가 봐도 되게 진해 보인다.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저 마늘 추가요. 나
난 이거야. 마늘 넣어야 돼. 마늘 넣어야 돼. 마늘 넣어야 돼. 튈 것 같아서 팔 걷었는데 추워. 오늘 흘리지도 튀기지도 않겠어. 오늘 하늘 되게 예쁘네,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귤 체험을 하러 귤 체험이 되는 그런 카페에 왔는데 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귤 체험이 끝났대요. 듣던 중 다행이지 뭐야. 얼어 죽었어. 오늘 또 들었으면 지금 3, 4일차에 그 피곤함이 쌓여있어갖고 돌아다니면서 귤 있는 거 그냥 막 까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좀 여유를 즐기다가 갑시다. 오늘의 커피 완전 오늘은 캐러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달고나네? 엄청 달겠다 이거. 어우 추워 죽겠네. 어우 지겨워. 귤 따왔어요. 체험은 끝났지만 귤은 마음껏 따도 된다고 하시길래 마음껏은 좀 그렇고 그냥 몽둥이로 있는 거 그냥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런 거 따왔으면 하나 먹어봐야지. 그렇지. 이건 오렌지 아니야? 귤이 아니라? 따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맞아. 우리 불법으로 따온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게 귤인데? 되게 달달함을 기대했어. 나도. 근데 새콤해. 빈티지 샵. 이거 귀엽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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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람. 어머 어머 내가 입으면 좀 꽹지날 것 같긴 해.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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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걸려져 있던 거. 이게 또 왔다. 양팔이 언밸런스 하거든요. 지금 귀가 이뻐요. 어, 우와! 귀가 분우종처럼 그렇게 다 들리셔서 되게 귀엽다. 내가 귀가 안 보여. 귀엽다 진짜. 나 청자켓 이런 거 없는데. 빈티지 샵 찾아왔다가 예뻐서 그냥 들어가는 곳.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나도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좋아해. 가끔 한 번씩. 그니까 근데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가다 시간이 없어서 아, 네. 시간 내서 올게요. 네. 짧은 게 이뻐 긴 게 이뻐? 난 긴 거. 아, 나도 긴 거. 짧은 거는 솔직히 많이 팔잖아. 어, 그래서 집에 짧은 게 있어가지고 짧은 게 괜찮다면 안 살라 했지. 긴 거는 고기 국수 먹으러 왔어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응, 맛집이라고. 저기 음식들 비주얼이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오, 돈배고기. 진짜 부드러워. 미쳤다. 진짜 맛있다 여기. 여기 김치가 진짜 고기랑 먹었을 때 엄청 맛있는 김치예요. 새우젓 조금 찍어서 김치 싹 올려서 돈배고기를 큰 걸 시켰어야 돼. 근데 고기국수에 고기도 나오네. 너무 맛있다. 이것은 비벼서 먹으면 되고요. 이걸로 끓여 먹는 거예요. 술이 나오잖아. 멸치고기. 이게 멸치고기. 멸치고기. 우와.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대박. 지배기를 왜 안 추천하는지 알겠어. 양 진짜 많다. 이때까지 먹어본 고기 국수 맛있어. 난 고기 국수 처음 먹어봐. 나도 아예 처음 먹어봐. 고기 국수를 이제 고기랑 한번. 뭔가 사골인데 담백하고 깊고 강하네. 나도 멸치. 고기 국수. 국물 죽인다. 시원한데 약간? 진짜 멸치향이 확 나요. 고기랑 우리 차이가 있네 진짜.
하는 거 찾은 거야? 이번 제주 산라픽 제주 식당은 다성이었다. 친구 잘 뒀네. 고배고기 부쌈과 또 달라. 요리한 선생님 첫 고기부터 입맛이 높아졌겠네. 잘 부탁합니다. 차 반납했고요. 이제 셔틀버스 타고 공항 가고 있어요. 가자! 고생 많았고요. 완전 진이 빠졌고요. 집에 갑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전을 위하랍니다. 감사합니다.